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선로 변경 직원이 말했다. 여기서 무얼 하고 계셔요? 어린 왕자가 묻자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나는 승객들을 1,000명씩 태운 열차들을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보낸단다. 그때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 열차가 천둥 소리처럼 으르렁거리며 선로 변경 사무소를 들썩거리게 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바쁜가 봐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어린 왕자의 물음에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기차를 모는 사람 자신도 그걸 모른단다. 이때 반대 방향으로 환히 불을 밝힌 또 한 대의 급행 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두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지.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곳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보지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한단다.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그러자 불을 밝힌 세 번째 급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승객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들은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야.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지. 다만 어린아이들만이 차창에 코를 박고 내다보고 있지.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아이들만이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헝겊 인형을 가지고 노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 인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만일 그 인형을 빼앗기면 아이들은 울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 아이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지. 선로 변경 직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상인이 인사했다. 그 상인은 갈증을 없애주는 훌륭한 알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 안에 한 알만 먹으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약이었다. 왜 그런 약을 파는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걸 먹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대. 상인이 대답했다. 그럼 사람들은 그 53분으로 무얼 하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일 나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생긴다면 난 천천히 샘으로 걸어갈 텐데. 내 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장 난 지 8일째가 되는 날, 난 지니고 있던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내 추억담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이제 마신 물도 없단다. 나 역시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친구 여우가 말이야.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꺼냈다. 꼬마 친구야, 이제는 여우가 문제가 아니란다. 그건 왜요? 왜냐하면 우린 목말라 죽을 테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전혀 이해 못했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비록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야. 난 여우라는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 이 아이는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아직 모르는군. 한 번도 허기나 갈증을 느끼지 못했으니 당연하지. 그저 약간의 햇빛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충분하니까.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날 바라보더니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함께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싫은 기색을 내비쳤다. 이 방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는 동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갈증으로 인해 약간 열이 오르던 나는 몽롱한 상태로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내 기억 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목마르다는 거야? 너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을 뿐이다. 물이 마음에도 좋을지 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에게 질문을 해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그래, 그렇고 말고. 나는 맞장구를 치고 나서 말없이 달빛 아래 주름진 것처럼 보이는 사막을 바라보았다. 사막이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그래, 그건 사실이었다. 난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요함 속에 무언가가 반짝인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제야 모래의 그 신비스러운 빛이 무엇인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은 아주 낡고 오래된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물론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 실제로 찾아보려고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보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집은 마법에 걸린 듯 아름다웠다. 그 낡은 집 깊숙한 곳에 찬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아니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난 기뻐.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다니 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난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달빛에 드러나는 창백한 이마와 감은 눈, 바람에 가늘게 떨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생각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열린 어린 왕자의 입술이 어렴풋이 미소를 띠는 걸 보면서 나는 계속 생각을 했다. 잠든 이 어린 왕자가 나를 그토록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마음 때문이야. 그 꽃은 어린 왕자가 이처럼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마치 등불처럼 마음속에서 환하게 빛나기 때문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자 나는 어린 왕자가 더더욱 여리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그 등불을 잘 보호해주고 싶었다. 한 줄기 바람만 불어도 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동틀 무렵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에 몸을 씻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분주히 움직이지만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야.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우물들은 그저 모래 속에 뚫어놓은 단순한 구멍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람 사는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우물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마을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상하구나. 모든 것이 다 마른데여 있어. 도르래와 두레박, 그리고 밧줄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웃으며 두레박 밧줄을 잡아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도르래는 마치 오랫동안 바람이 불지 않았던 낡은 풍차가 신음소리를 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저씨, 들어봐. 우리가 이 우물에 잠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하마. 너에겐 너무 무거워.
서서히 나는 우물 가장자리 돌이 있는 곳까지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수직으로 잘 세웠다. 내 귓가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되었고 아직까지 파문이 있는 물속에 햇살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나 이 물 마시고 싶어. 마실 물을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아 헤매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들어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갖다 댔다. 어린 왕자는 지그시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마치 축제인 양 달콤했다. 그 물은 보통 먹는 물과는 정녕 달랐다. 그 물은 별빛 아래의 행군, 도르래의 노래, 네팔의 수고로 인해 태어난 것이었다. 그래서 선물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소리, 다정한 미소는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환히 빛나게 하곤 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사는 곳의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5천 그루나 되는 장미를 키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작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장미꽃 또는 한 모금의 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나는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나니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동틀 무렵의 모래는 벌꿀 빛이었다. 벌꿀 빛의 사막을 행복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토록 고생을 했어야만 했는지. 아저씨,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곁에 앉아 나직이 말했다. 무슨 약속? 내 양에게 부리망을 씌워준다는 약속 말이야. 난 그 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거든. 나는 호주머니에서 스케치한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밤 나무들은 어쩐지 양배추처럼 생겼어. 이런. 난 내가 그린 바오밤 나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우 그림은 귀가 어쩐지 뿔처럼 보여. 그리고 너무 길어.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하는구나, 꼬마야. 사실 난 지금까지 보화구렁이 겉모양과 속모양밖에는 그린 적이 없거든. 그래도 괜찮아. 아이들은 알아볼 테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부리망을 그렸다. 그것을 건네주며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어린 왕자는 말했다. 알지? 나 지구에 떨어진 거. 내일이면 딱 1년이 되는 날이야. 그리고 잠시 침묵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졌었어.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또다시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난 이상 야릇한 슬픔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할 말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알게 된 그날 아침 너는 그렇게 혼자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거닐고 있었던 거구나. 넌 네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니? 어린 왕자는 더욱더 얼굴을 붉혔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덧붙여 물었다. 혹시 1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내가 묻는 말에는 조금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아, 난 두렵구나. 내가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비행기를 고쳐야 하니까 비행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 있을게. 그리고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던 여우 생각이 났다. 만일 길들여진다면 조금은 울게 될지도 모른다.
우물가에는 낡아서 무너진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내가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니? 분명히 이곳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다시 대꾸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누군가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한 듯 했다.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이곳이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돌담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또다시 대꾸를 했다. 물론이야.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서 봐. 넌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에 내가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내가 돌담에서 20m쯤 되는 거리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했다. 넌 좋은 독을 가지고 있지?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지?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걸음을 멈췄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가렴. 난 다시 내려가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담벼락 밑을 내려다본 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이는 누런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마구 뒤지며 달려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를 들은 뱀은 물이 스며들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새소리를 내며 돌틈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가까스로 담벼락에 이르러 눈처럼 창백해진 내 꼬마 친구인 어린 왕자를 양팔로 받아 안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뱀하고도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항상 메고 다니던 황금색 머플러를 풀었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왕자에게 뭐라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심각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나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가슴처럼 어린 왕자의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되어 기뻐. 이제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사실 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고치게 되어 기뻐서 어린 왕자에게 알리러 온 것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더욱 쓸쓸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곳은 아저씨가 갈 길보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어. 나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어린 아기를 안듯 어린 왕자를 꼭 안았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빨려 들어가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또 부리망도 있어. 그리고 쓸쓸한 듯이 우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왕자의 몸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얘야, 겁이 났었구나. 어린 왕자가 겁을 내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다정하게 웃었다. 오늘 밤은 더욱 겁이 나겠지.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등골이 싸늘해졌다. 그리고 다시는 그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내게 있어 사막의 샘과도 같은 것이었다. 꼬마야, 네가 웃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으로 딱 1년이 돼. 오늘 밤에 내 별은 작년에 내가 내려왔던 바로 그 자리 위로 돌아올 거야. 얘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꽃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일 아저씨가 어느 별에 핀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감미로울 거야. 모든 별들이 다 꽃피어 있을 테니까. 그렇고 말고.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퍼올릴 때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 아저씨도 생각나지? 물맛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 생각난다. 밤마다 별을 바라봐. 내가 사는 별은 너무나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나아. 아저씨는 많은 별들 중에 어느 한 별이 내 별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테니까. 그럼 아저씨는 별들을 바라보는 게 좋아질 거야. 별들이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저씨에게 선물을 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 얘야. 내가 너의 그 웃음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우리가 마셨던 물과 같은 거지.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들은 별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별은 길잡이가 되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그마한 빛에 지나지 않아. 또 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는 별이 금이야. 그렇지만 그 모든 별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 그러나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그럼 아저씨에겐 마치 모든 별들이 웃는 것과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었다. 슬픔이 가시면 슬픔은 언젠가는 가시게 마련이다. 아저씨는 날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이니까 나와 함께 웃고 싶겠지. 그리고 때로는 나하고 웃고 싶어서 그냥 창문을 열기도 하겠지.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보며 웃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랄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만 보면 웃음이 나와 하고 말이야.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는 아저씨에게 못된 장난을 친 셈이 되겠지만.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었다. 마치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안겨준 셈이네. 어린 왕자는 다시 웃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지만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조금은 죽어가는 듯 하겠지. 그런 거야. 그런 모습을 보러 오지는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수심에 잠겨 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어서는 안 되니까. 뱀들은 못됐어. 그저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어쨌든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린 왕자는 안심하는 듯했다. 그래, 두 번째로 물 때는 분명 독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어.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발자국 소리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가 어린 왕자를 뒤쫓아 다행히 다시 만났을 때 이미 생각을 굳힌 듯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아, 아저씨구나. 어린 왕자는 내 손을 잡더니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오지 말지. 아저씨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저씨는 이해할 거야. 내 별은 여기서 너무 멀거든.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우니까. 나는 여전히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건 버려진 낡은 껍데기일 뿐이야. 낡은 껍데기를 보고 슬퍼하진 않겠지? 난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약간 풀이 죽은 듯 했지만 다시 기운을 내서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 알잖아. 나도 역시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자고 있었다. 정말 재미있겠다. 아저씨는 5개의 방울을 가지게 되고 난 5개의 우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역시 입을 다물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 이제 나 혼자서 한 발짝만 가도록 내버려둬.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겁에 질려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알지, 내 꽃? 난 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너무도 연약해. 그리고 너무나도 순진하고 하찮은 네 개의 가시를 갖고 세상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한단 말이야.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말을 계속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께에서 노란 빛이 한 줄기 반짝하고 빛났을 뿐이다. 어린 왕자는 한순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 왕자는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피곤해서 그래 하며 팽개를 댔다. 이제 어느 정도 슬픔도 가셨다. 말하자면 슬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안다. 왜냐하면 동틀 무렵에 보니 그의 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다. 나는 밤이 되면 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마치 5개의 작은 방울들 같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어린 왕자를 위해 그려준 양의 부리망에 가죽끈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결코 양에게 그 부리망을 씌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척 궁금해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치웠을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천만에, 어린 왕자는 매일 밤 유리 덮개로 꽃을 잘 덮어두었거든. 게다가 자기 양도 잘 감시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정답게 웃는다.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한두 번쯤은 하늘을 팔 수도 있어. 그럼 끝장인데. 어느 날 밤에는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덮는 것을 잊거나 아니면 양이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그러한 생각을 할 때는 모든 방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다. 나에게 그렇듯이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어딘지 모를 그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주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하늘을 보라. 그리고 그 양이 꽃을 먹었는가 먹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어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에 그림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렸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왕자는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아두라.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 이 풍경을 보게 되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행여 그곳을 지나게 되면 제발 부탁하건대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별 아래서 잠시만이라도 기다려라. 만일 그때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아이가 웃으면, 아이의 머리카락이 금빛이라면,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이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럼 곧 내게 알려주시길. 내가 마냥 슬픔에 잠겨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어린 왕자가 돌아왔노라고 재빨리 내게 편지를 보내주기를.